안녕하세요. 베리 나이스. 조석입니다. 운동이나 나가야지. 몇 시니? 8시 반이네. 학교 없으니까 운동이나 하게요. 숙소 도착. 아무도 없지, 역시. 아, 운동 작업 막았구나. 방이나 가볼까? 뭐 찍을 게 없네. 널브러진 방 그대로네. 어차피 또 운동하러 올 거니까 이대로 냅둬야지 뭐. 내려가야지. 어두워. 일단 몸은 다 풀었고, 아 이거 혼자 있으니까 되게 어색하네. 운동 나가기 전에 뭐 하는지까지 하고 또 따로 운동해야지. 스쿼트였는데 지금은 한 발로 개수는 알아서 이거 너무 세다. 그런 것 같아. 골키퍼는 지구력보다 내 경험상 집중력이랑 파워 약간 그런 운동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. 지구력이 있어봤자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아. 경험상 이런 거 재활이랑 비슷한 것 같아. 뭐 1, 2분 내에 바짝 하고 다시 1, 2분 쉬고 1, 2분 바짝 하고 1, 2분 쉬고 그것도 골키퍼 운동 똑같아. 뭐 6개, 8개 한다 그럼 그거를 100%로 집중해서 딱 하고 릴렉스하고 또 딱 하고 릴렉스하고 그러면 이제 집중력도 좋아지고 대신 개수를 너무 많이 하면 마지막쯤에 집중력이 좀 흐려지겠지. 또 해볼까? 아, 이것도
결국 이거 다 하다가 마지막에만 캐치이니까 스텝하는 이런 운동 같아.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활이랑 비슷하니까. 아 뭐해 스텝해 스텝하다가 결국 와서 캐치. 이 주위에서만 일어나니까. 골키퍼 경기장에서 뛰는 거 뭐 많이 나와봤자 한 스루패스 나가서 걷어내는 거 하면은 20m? 길게는 30m 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한 게임에 뭐 한두 번 나올까 말까? 그리고 거진 10m 내에서 움직이는데 굳이 그렇게 먼 거리를 오랫동안 뛰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아닌 것 같아. 맞을 수도 있고 근데 내 생각에 6개씩 두 번만 하는데 나이가 있어서 어린 선수들은 한 10개, 8개, 10개씩 4개씩 해야 되나? 운동 끝!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다. 베리가 어제 놀다가 발목이 삐어갖고 지금 병원 갔어요. 얘가 발을 계속 못 뛰죠. 조금씩 뛰긴 뛰는데 막 아파 보여. 와이프가 지금 베리랑 병원 갔어. 저번에도 한번 그랬는데 그때는 이상 없다 그랬는데 지금도 이상 없겠지 뭐. 베리 엑스레이 찍었는데 괜찮대요. 그냥 아픈 척 하는 거래. 다행이다. 베리가 엄살이 심해. 나 닮아서. 가자. 이게 생겼어. 히스토리. 84년부터 쫙 이렇게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중요한 건 저기 있지. 아 여기 주소역 있네. 아 여기 다 있구나. 이렇게 멤버 이름이 다 있구나. 이때부터 내가 있지. 2017년 딱 그리고 여기 이건 보면 어? 양쌤 2020년 양쌤 정확히 20년 후에 여기 가자. 오늘 날씨 되게 좋네. 잠깐 여기 남목 쪽에 왔어요. 뭐 좀 사러 편의점 들리려고. 이따 누구 줘야 되고. 어디 가? 선물 누구 선물일까? 뭐야 페리야 어제는 인상 쓰고 있더만 병원 갔다 와서 진통제 맞고 안 아픈가 봐? 계속 웃고 있네? 선생님이 장난감 치우래. 너 뛰면 안 된다고 5일 동안. 아이씨 도도공주 주러 갈라 그랬는데 부모님 오신다 그래갖고 못 가요. 다음에 만나야 돼. 근데 그 다음이 휴가 끝나고야. 휴가 끝나고 여기 아니면 여기다가 그거 달고 찍기로 했으니까 그때 전달해야겠다. 그럼 오늘 끝.